제가 좀 받았던 인상은 아마 그 20년 동안 사실 우리 전에 분위기가 두 번 정도 크게 생산 성공적으로 하신 창업자들 사실 한국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원엔젤스의 창업 파트너로서 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원엔젤스가 저희 나라 많은 VC 중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해주시고 계신 그런 케이스인데 막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쭉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저하고 그 다시 오기 전에 좀 Q&A를 서로 의미를 주고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무슨 바이블 같이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중국, 미국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도전해 보시고 계시고 싶으신 분, 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잖아 그런 상식 없고, 사실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가 뭐 한류 때문에 뭐 미베박스 같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미국 진출해서 성공을 했던 벤처들도 있어요. 에릭사 같은 경우 이준표 씨는 소프트웨어 이사 계신데 그분도 미국 진출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액세스 하시고 지금 VC로 연락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 개인 경험도 사실 제가 3번 컴퓨터 했을 때 그 이머신즈라는 거를 100만 불로 시작을 했어요. 자본으로. 그리고 그때 3번가 뭐 중견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만 정도지 해외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던 기업인데 그 100만 불짜리 회사가 2년 만에 나스닥에 15불 정도의 마켓캡으로 상장을 했을 때 그걸 보시면은 이제 얼마큼 충분히 거기는 이제 또 그 엄청난 센세죠. 일본은 또 소텍이라는 것도 엄청난 큰 성공을 했고 그래서 많은 좋은 성공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장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반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국내 시장이 크다. 어떤 분들은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 네, 컨셉을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좋지만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기에는 한국 시장이 좀 적다. 이런 좀 반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그 섹터별로 나눈 것 같은데 뭐 B2B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 구조가 대기업 편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드실 것 같고 또 SME로 가자니 돈이 안 나오잖아요. SME들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다 감안하셨을 때 어떻게 대표님께서 그런 좀 양극화라는 약간 반반의 의견이 있는데 그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되게 판단하시기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사진 편이가 약간 있긴 했지만 다시 생각을 봐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성공한 선배 창업자분들도 한국 시장이 작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일을 만드냐 하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처음부터 꿈꾸게 돼요. 저는 그 부정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글로벌 진출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글로벌 진출이 쉽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인프라가 글로벌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제가 농담처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저희가 투자한 챔핑캣이라는 회사 대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자이니즈냐 아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한국은 특히 심하죠.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인프라에 이미 동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개 기업이 탁 그 인프라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진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이 그렇습니까? 할리우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인프라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거든요. 없단 말이죠. 굉장히 그러면 그 모든 오브헤드가 개별 기업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큰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여러 번 탭핑하면서 글로벌 지정할 수 있지만 솔직히 작은 스타트업에 20대 창업자에 절대 안 맞겠죠. 그 실패 경험만 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실패하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성공한 경험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 국내 시장이 크다고 좀 교육 배정이 필요하다. 너무 자꾸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 수출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창업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 여론이 내게 인식이 있는 것이 전 참 걸림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 한국 시장이 크면 크다고 좀 믿자. 아, 실제로는 아, 굉장히 얘기하면요 애매한 사이즈죠. 저희는 네, 크다고 얘기하기도 작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팩트는 애매한 사이즈인데 가급적 얘기를 할 때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좋겠고 그런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밖에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인식 차원에서 네, 말씀드린 게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업종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떤 쪽은 뭐 스타트업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쪽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저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스타트업 M&A가 적은 것이 종종 지적받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언, 인수자의 대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매도자, 매각자, 셀러의 관점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바이어가 인수를 한다는 건 저는 좀 기분이 들어요. 회사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아무리 내가 포장을 많이 해서 상대방이 그 인식을 못하면 제가 그 사람하고 어떤 미팅이 안 이루어지지 제 자체가 굉장히 남이 보기에 어트랙티브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 보시기에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M&A 대상으로 공부를 하기에 네, 좀 그런 점을 좀 그 바이어 얘기 많이 하죠. 바이어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스타트업들도 뭐 많이 바뀌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가면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쿠팡이 이마트에 상당한 영역을 가져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건데요. 그 포항공대에 특정 학번의 인산과들이 한 명 도석사에 안 올라간 애가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이유가요. 그 학번의 특정 학생이 스타트업으로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올라가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한 대 포항공대 보낸데스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예, 뭐 그런 뭐 에피소드 돌았는데 뭐 사실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은 그 학번에서 잘 나가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 보고 얘도 하는데 나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쉽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왜 인성 안 하냐 지금까지 잘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큰 자금이 들어가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뭔가 강하게 푸시하는 프레임워크가 한두 번에 나오면요 대기업도 변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어 셀러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인식 전환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는 계속 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에 큰 돈이 들어가는 프레임워크가 오히려 먼저 오면 더 좋겠다.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면 큰 회사가 나오는 거고 그들이 대기업을 분명히 푸시를 할 거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당연히 인수하는 걸 고민하겠죠. 그래서 코프렛 VC, 시비즈 같은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들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죠. 시비즈 왜 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사회공헌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비즈를 하는 거예요. 빌게이츠가 무슨 얘기 했나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젊은 엔지니어들이다. 왜입니까?
자기가 젊을 때 대기업을 비트했거든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20대, 10대 후반에 막 눈이 똥똥한 엔지니어들이 막 따라오니까 무서운 거죠. 왜? 마이크로소프트 빅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뭐 뭔가 세부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요즘은 그냥 쿠팡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신호반 도시락이 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질문 하나만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네, 저 워낙 좋은 말씀들을 잘 아주 솔직하게 해주셔서 되게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인자 투자자로서 저희 회사들 중에 이제 중국 시장과 이제 동남아, 인도까지 그렇게 동남아 시장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수익화가 어려워요. 그쪽 그 숫자는 많은데 아시겠지만 거기 경기 수준이 중국만 해도 거기 가보면 70년대 서울 보는 분들 상해 뒷골목 가면 야 70년대 나 이렇게 컸는데 그래서 제가 대충 보면 나이를 좀 아시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얼마큼 벌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그 수익성 확보하기가 그 시장은 되게 어려운데 스타트업으로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장고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까 데스 밸리였고 그래서 VC들이 아까 뭐 어쨌든 얘기했지만 그런 롱텀으로 이렇게 자금을 많이 투자해 주신 데도 아니고 단기별로 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인도 시장을 진출을 권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그 현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동남아 인도에 가는 회사들 뭐 이렇게 숫자들 이렇게 받아보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 그 아르프라고 해서 1인당 내는 돈이 실제 동남아에서 모바일 게임의 아르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지갑에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낮죠. 그래서 그 진출하는 국가를 선택할 때 그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낮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서 오래 버텨야 된다. 왜냐하면 오래 버텨야지 올라갔거든요. 두 번째는 국가들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냥 동남아 인도라고 하면 인도 사실 굉장히 큰 나라고 그리고 동남아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만 하더라도 사실 모디 총리가 오는 그 전후에 굉장히 경제가 지금 막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 도상국일수록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 안 되고 나라를 보고 몇 년 정도 버티면 이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지금 포켓이 낮더라도 5년 후 포켓이 커질 곳을 고민해야 된다. 하나. 또 하나는 아 가면은 오래 버틴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간다면 뭐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런 건데 사업이라는 건 다 그런 거고 위험과 기회는 늘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지 않습니까? 저는 SWOT 분석이라고 해서 왜 많이 써요.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Threat 하는데 저는 한국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장단 위기 분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은 같이 오고 위험과 기회는 같이 오니까 동양전세에서 이게 음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사람은 그런 건데 그러면은 위험이 있다는 거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인도가 그게 기회 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뭐 스타트업을 언제 녹록하던 때가 있나요? 예, 매일 현실을 바라보면 늘 시궁창이죠. 예, 그래도 앞으로 굉장히 전진한 게 또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저 점심시간 때 또 추가로 더 장 대표님이나 오늘 연사로 많이 참여하신 교육기관의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대담하는 사실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